하박국 3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기오노 형식에 맞춘 예언자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나는 주의 명성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을 이 시대에 다시 새롭게 하셔서 이 시대에 알려지게 하소서.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기억하소서. 하나님께서는 대만에서 오셨으며 거룩한 분은 바란산에서 오셨습니다. 그분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땅에는 그분께 대한 찬송이 가득합니다. 그분의 광채가 햇빛과 같았고 두 줄기의 빗줄기가 그분의 손에서 번쩍이니 그 안에 그분의 권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재앙이 그분 앞서서 나아갔고 전염병이 그분 뒤를 따라 나아갑니다. 그분께서 멈춰 땅을 승량하시며 그분께서 바라보니 나라들이 떱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산들이 무너지고 오랜 세월을 거친 언덕들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일들만이 영원합니다. 내가 공경에 처한 구산의 천막들을 보았고 미디안 땅의 휘장들이 떨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께서 주의 말들을 타시고 주의 승리의 전차를 타시니 오 여호와여, 주께서 신하들에게 화를 내셨습니까? 아니면 강들에게 진노하신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바다에 분노하신 것입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서 많은 화살들을 시위에 놓고 당기셨습니다. 주께서 강으로 땅을 쪼개셨습니다. 산들이 주를 보고 뒤틀리고 억수 같은 물이 휩쓸며 내려갑니다. 깊은 바다가 소리를 높이고 물줄기는 힘있게 높이 치솟습니다. 빛처럼 나는 주의 화살과 번쩍이는 주의 창 때문에 해와 달이 하늘에서 멈춰버립니다. 주께서는 진노로 땅을 점령하셨고 분노로 민족들을 짓밟으셨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나오셨습니다. 주께서 악한 사람의 집 우두머리를 쳐부셨고 밭에서부터 머리까지 발가벗기셨습니다. 그들이 몰래 숨어있는 비참한 우리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우리를 흩어버리려고 폭풍처럼 밀려올 때 주께서 그들 용사의 우두머리를 주의 화살로 깨뜨리셨습니다. 주께서는 말을 타시고 바다를 짓밟으시고 물을 휘게 크게 휘저으셨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내 뱃속이 뒤틀립니다. 그 소리에 내 입술이 떨립니다. 내 뼈가 썩어 들어가고 내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하려고 오는 백성들에게 닥칠 재앙의 날을 조용히 기다릴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해도 올리브나무에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해도 나는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내 힘이십니다. 그분은 내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시고 그분은 높은 곳에서 나로 하여금 뛰어다니게 하십니다. 이것은 지휘자에 의해 현악기에 맞춰 노래한 것입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에게 특별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늘 저희에게 뜨거운 감동을 선물해 주시는 분이신데요. 대학천명부에서 기획총괄을 또 섬기시고 요셉공동체 섬기고 계시는 양재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고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을 붙잡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 네. 제가 화성은 한 1년 만에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바뀐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도 오늘은 주제가 좀 저한테 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제여서 제가 좀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부흥을 갈망하라라는 주제죠. 근데 제가 본문을 보면서 조금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이 주제는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본부에서 한 달치를 다 결정해서 나오고 저는 그냥 설교자로 이름이 쓰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문을 봤더니 하박국이고 3장 1절부터 19절 왜 이렇게 긴 본문일까? 이걸 구절구절 설교하려고 보니까 한 2박 3일 집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굉장한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흥을 갈망하라. 그런데 이게 사실 이 본문은 좀 부흥하고는 좀 거리가 먼 부분이거든요.
사실 이 본문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하박국서 1장에서 하박국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아니 저 악한 자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데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답을 하십니다. 그래? 너 더 힘들어질 건데?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고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하박국이 또 불끈하죠. 하나님, 우리가 죄 지은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심판하신 건 이해가 가지만 우리보다 더 악한 저 이방민족 바벨론에게 우리가 심판을 당한다는 것은 이거는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라고 불평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2장에서 어떤 세 가지 부분의 말씀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오늘 3장이 나온 것입니다. 그랬더니 3장에서는 갑자기 그가 기도가 달라진 거예요. 불평했던 그의 기도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십시오, 행하십시오, 새롭게 하십시오. 그렇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바닷물처럼 그리고 저 미디안의 군사의 깃발을 꺾는 것처럼 말을 타고 전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엄청나고 위대합니다 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말씀, 고백들이 그 뒤편에 나오게 되죠. 사실 이 부분에서 부흥을 갈망하라 라는 것을 찾기가 좀 애매했어요. 왜 이 본문을 잡았을까? 그래서 이 본문을 잡은 분이 원희경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전화로 물어보려다가 하나님이 주신 음성 갖고 가자라고 계속 묵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원 목사님이 참 영적인 분이시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예의를 갖춥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붕이란 단어, 여러분 붕이란 단어를 누가 가장 좋아할 것 같습니까? 제가 그걸 먼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붕은 누가 가장 좋아할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목회자일 것 같더라고요. 이 땅에 붕을 갈망하는 것, 또 약간 세속적인 것 같지만 교인들의 숫자가 느는 것, 그리고 교인들이 변하는 것, 이것이 참 부흥으로 갈망하는 어떤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부흥을 갈망하십니까? 아멘이 없으시군요. 할렐루야. 저도 개인적으로 만약에 내 자신에 대한 영적 부흥을 갈망하냐고 물은다면 사실 아멘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의 부흥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조금 다른 각도로 쓰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에 영국 웨일즈를 갔다 왔는데요. 거기에 집시들 집회를 해달라고 해서 갔다 왔는데 굉장히 저는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국 웨일즈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부흥을 통해서 선교사가 토마스 선교사님도 그래서 한국에 오게 되었죠. 그래서 그분의 순교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의 시발점이 되었고 평양 대부흥의 여러분 씨앗이 되었던 여러분 우리의 웨일즈의 대부흥. 그러나 그곳에 갔을 때는 nothing이었어요. 그 당시에 1904년도에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 역사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숫자가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길거리 가보니까요 정말 한 집거든 한 집이 교회인 것처럼 마치 고대 성처럼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뭐 1906년 그러니까 부흥이 있고 난 다음에 세워진 교회였는데 다 폐허였습니다. 교회 뒤편에 무덤만 질비하게 있을 뿐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그곳. 그곳을 바라보면서 제가 부흥이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조금 이상한 말인 것 같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이 땅의 마지막 때는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믿는 자들이 적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내는 자들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오면 믿음을 다 버려버린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땅의 마지막 부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순교자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내 개인의 믿음은, 내 개인의 부흥은
정말 순교자적인 영성으로 내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 이게 정말 우리의 부흥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부흥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번 아우리치 기간 동안에 많은 공동체를 돌아다니면서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했던 내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때 내용이 뭐였냐면 저번 저희가 6월 달에 카운트다운 집회를 했습니다. 카운트다운 집회를 할 때 정말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메르스 때문에 모든 서울에 있는 모든 교회, 뭐 공공기관 모든 집회가 다 취소된 거예요. 장충체육관에서 연락이 매일 오는 거예요. 모든 집회가 다 취소됐는데 너희 집회만 한다 하겠느냐. 그래서 뭐 소방서, 경찰서 이렇게 공공기관 공무원들 모여서 계속 저희에게 질의응답을 했어요. 어떻게 준비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혹시 내일이라도 그만둔다면 페널티 아무것도 안 물고 다 돌려줄 테니까 그렇게 해라. 교회 많은 분들도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막 사진도 올라왔습니다. 어느 집회 취소, 어느 집회 취소, 목사님 다 취소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 이런 가운데에서 저에게 느꼈던 도전이 있습니다. 뭐였냐면 제가 손을 씻는 횟수보다 기도를 하는 횟수가 적더라고요. 메르스 때문에 매일 손을 씻으라고 해서 들어올 때 나갈 때 손을 씻었는데 손을 씻는 것보다 저의 기도의 횟수가 적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저에게 인포메이션을 줬습니다. 정보를 줬다라는 거예요. 데이터를 줬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기도하자라는 메시지를 저에게 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보를 쉐어하지만 믿음을 쉐어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고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나는 많은 정보들을 쉐어하고 있지만 정말 나는 믿음을 쉐어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근심하고 걱정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이민족을 위한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냐라는 것이죠. 내 인생은 죽는 자의 삶을 고백했지만 산 자의 삶을 고백했느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고백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세계 최강의 애굽의 군대가 있기 때문에 맞는 이야기라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열두 정탐꾼이 들어갔을 때 열 명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맞아요. 아낙 자손은 3m가 넘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는 우리는요 메뚜기하고 같다고요. 맞는 정보를 여러분 쉐어한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공유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래 그 말이 맞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하셨다 라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좌절하고 낙망할 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잠잠히 있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정보를 공유한 게 아니라 믿음을 공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삶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나 잘 압니다. 내 형편, 내 컨디션, 내 조건, 내 직장, 내 외모, 내 학력, 이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나는 위축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때로 나는 교만해지는 겁니다. 내 형편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형편을 여러분이 정말 잘 알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믿음의 형편은 무엇입니까? 나는 의인 99명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를 고백하는 그 죄인 한 명을 위해서 왔다. 여호와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마다 구원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믿음의 실제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게 믿음의 형편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 세상을 이겨노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과연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9월달이 되면 저희가 이 온누리교회 대학 청년부는 리더십이 새로 개편이 됩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순간이에요. 그래서 9월달에 전화를 하면 지체들이 안 받아요. 그렇게 반갑게 했던 사람들이 문자도 씹고, 왜? 뭔지를 알기 때문에. 직감이 있잖아요. 촉이 있어요. 또 그거 굉장히 발달했더라고요. 그리고 전화통화가 됩니다. 그리고 합니다. 어머, 자매님, 형제님, 제가 기도했는데 이번에 리더십으로 섬겨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첫마디가 이거죠. 아유,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연약해서. 제가 믿음이 없어서 어떻게 감히 그 일을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십자가로 때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왜냐하면, 근데 그 사람의 고백이, 그 사람이 교회 10년 다녔어요. 아니, 모태신앙이었다고요. 교회에서 리더십 5년, 6년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연약하다고요? 믿음이 없다고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믿음이잖아요. 어떻게 믿음이 연약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믿음이 부족할 수가 있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노라. 이게 믿음이잖아요. 어떻게 믿음이 연약할 수 있어요? 내 신앙이 연약할 수는 있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에 연약하기 때문에 나의 신앙이 연약할 수 있지만 믿음은 연약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때로 우리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지으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거지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착각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말씀이 우리를 깨우칠 수 없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돌아온 탕자의 사건을 보십시오. 그 사건은요, 의도적으로 아들이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와 관계를 끊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 그래서 그가 돌이켰을 때 회복되는 거예요.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고 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그는 관계를 끊었다고 생각하지만 교제가 끊어지는 거였고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신앙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을 때 진정한 영적 부흥을 갈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첫사랑을 회복하라. 저 십자가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힘에 의해서 당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의해서 만난 거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십자가는 여러분이 힘이 없어서 당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내가 선택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연약함은 누구나 있어요. 여러분도 연약함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굉장히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좀 휴가가 있어서, 휴가에서 제가 저희 아버님 생신이라 고향에 갔습니다. 고향에 가서 아버님 뵙고 생신 이제 해드리고,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금요일 날은 부안에서 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급히 올라와야 됐었어요. 그래서 가족과 다 함께 내려갔다가 이제 집회하러 올라오는데, 저희 고향이 순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순천에 보면 순천에 IC를 나오면 나와서 통과해서 이렇게 광주로 올라가고 이제 다른 쪽은 광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티맵을 가지고 제가 운전을 했습니다. 근데 한참 운전을 해서 IC를 딱 통과했는데 갑자기 티맵 자매님이 이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경로를 재설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분명히 처음에는 이렇게 가십시오라고 다정하게 이야기하던 자매가 갑자기 바뀐 거예요. 경로를 벗어나셨습니다. 아니, 경로를 벗어나다니 지금, 아니 그게 아닌데, 그걸 잘못해가지고 반대로 간 거예요. 이 반대로 가다 보니까 이 고속도로로 들어오니까는 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30분을 운전해서 다시 돌아서 그 아시에 다시 도착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또 이제 남자는 약간의 자존심도 있잖아요. 아내가 탔으니까. 아니, 이게 이 내비 자매가 왜 그러냐고. 나는 분명히 바르게 운전을 했다고. 하면서 이제 저는 이제 급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좀 약간 속상하기도 하고. 아니, 왜 이렇게 되냐고. 지금 저까지 집회하러 가야 되는데, 시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막 여러 가지 이제 약간의 투덜거리면서, 이제 티맵 자매님에게 전가시키면서, 이제 이렇게 뭔가를 운전하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딱 그러는 거예요. 여보, 만약에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과 위험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피해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돌렸다면 그건 감사 아니겠냐고. 할렐루야. 굉장히 얄밉죠? 사실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이구나. 제가 목회자이지만 참 운전하면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란 과연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뭔가를 결정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매 순간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은 달라진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진정한 붕은 무엇입니까? 붕을 갈망한다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이번 아우리치 동안에 국내 아우리치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침 8시 반에 떠나서 경남 사천에 가서 거기서 그 지체들 격려하고 그 다음에 전북 익산으로 넘어왔다가 그 다음에 충남 서천에 가서 또 격려하고 돌아왔더니 여기 저녁 12시였어요. 12시가 됐는데 또 그 다음날 강원도 고성을 가야 하기 때문에 거기는 한 4시간 걸리는 자리라서 아침 5시 반에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이제 저희 세계 협의체가 그 아우리치를 했기 때문에 처음에 저에게 요청한 것은 제가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좀 되긴 했지만 전체 지체들이 연합해서 토요일 날 오전에 집회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니, 어차피 내가 라운딩을 가기 때문에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해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아침에 일찍 출발했어요. 너무너무 피곤하고 같이 가는 MC들이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가자라고 가는데 중간에 전화로 확인해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좀 잘못된 거예요. 뭐냐면 메인 집회는 그 전날 이미 있었고 그리고 이 토요일날 집회는 뭐냐면 그냥 공과 공부, 설교 10분에서 15분짜리 설교였던 거예요. 갑자기 그 말을 들으니까 조금 이제 마음이 어렵기 시작한 거예요. 아, 꼭 10분, 15분 설교하는데 꼭 내가 그 시간에 맞춰 가야 하느냐. 안 그러면 좀 늦게 출발해서 편안히 가서 격려만 하고 오면 되거든요.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굳이, 대부분 공과 공부 설교는 선생님들이 하시거든요. 교육자가 다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막 그런 마음이 들면서 약간 좀 투덜거리면서 그러면서 겨우겨우 갔어요. 근데 한 40여 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모였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는 태도나 그 마음 자세, 그것들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고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그냥 어린이 설교 10분, 15분, 나는 뭐 청년 담당인데 내 상황을 내가 그냥 합리화시켰지만 하나님의 신실함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서 대수롭지 않고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삶의 순간들을 여러분은 믿음으로 반응하십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반응하십니까? 저는 그 아이들의 그 말씀 듣는 태도를 보면서 저는 또 하나의 도전을 받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이 아이들도 이렇게 열심히 믿음 안에 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성인으로 시간적으로 상황적으로 해서 육체가 자랐는데 믿음은 과연 성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성인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육체는 시간에 따라서 성인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시간 안에서 우리는 과연 성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한 번쯤 다시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영적 부흥을 위해서, 영적 각성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를 도전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오늘 하박국서 이야기처럼 하박국서 16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박국이 3장에서 기도가 바뀌고 그 다음 이 16절 다음, 우리는 16절을 잘 안 읽습니다. 그래서 잘 몰라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뭐 무화과나무에 무화과에 무화과 잎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를 기뻐하여 기뻐한다, 이걸로 자꾸 신앙을 대변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박국에게 있어서는요, 앞으로 다가올 상황과 현재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뼈가 마르고 다리가 후들거릴 것만큼, 창자가 뒤틀릴 것만큼 고통스러움이 다가올 거라는 거예요. 현재는 바뀌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는데 그의 기도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기도가 왜 바뀌었느냐? 우리가 2장을 읽지 않았지만 2장은 하나님이 하박국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두 번째,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에 덮으리라. 세상의 주인은 바벨론도 이스라엘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무엇입니까? 성전에 계신 하나님, 그 임재 하나님이 세상 앞에서, 너는 성전 앞에서 무릎 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너의 인생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 말씀 받고 나서 여러분 인생이 바뀐 거거든요. 말씀을 받고 나서 인생의 삶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영적 부흥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을 받고 난 인생은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에요.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보면 신앙에서 착각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 다섯 달란트 한번 비유를 보시죠. 우리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이 비유를 보면 불편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누구는 다섯 달란트 받고 나는 한 달란트인데, 근데 그것도 한 달란트는 그냥 묻어놨다고 해가지고 벌 받고, 이게 뭐냐고요. 쟤는 얼굴도 된데 몸매도 되고, 물만 먹어도 나는 살이 찌는데, 삼시세끼 먹는데 살도 안 찌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데, 각도를 한번 바꿔보시죠. 달란트는 은사입니다. 자, 은사는 무엇입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에게 주어진 달란트, 그의 가족, 그의 공동체, 그의 직장의 상사, 관계, 상황, 내가 감당해야 할 게 다섯 가지예요. 자, 십자가가 다섯 가지입니다. 감사합니까? 감사하겠어요?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가 다섯 개라고요. 감사할 수 있겠냐고요. 자, 한 개 가진 사람을 한번 해석해 볼까요? 그래도 그냥 별 걱정 없어요. 그냥 직장도 잘 다니고 있고요. 외모도 그렇게만 빠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순장하라니까 힘든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해야 되겠냐라는 거죠. 순장하고 관계가 틀어졌어요. 그래서 예배 안 나옵니다. 그래서 뭐예요?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저는 대예배만 나가요. 힘들어서요. 정말 그 사람은 십자가 모서리로 때리고 싶어요. 한 달란트 갖고 그냥 묻겠다라는 거예요. 굳이 관계 어렵게 할 필요 뭐 있냐라는 거죠.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손들고 찬양하면 그만이지 왜 그 사람하고 엮여서 내가 힘들어지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는 뭐냐? 그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역사를 일으키는 것인데
나는 그거 귀찮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석한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다섯 달란트 부담되지 않으세요? 아마 다섯 달란트를 주면 상처받을걸요? 십자가가 다섯 개인데?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다섯 개 메고 가는 그 인생 보기 좋겠습니까? 쉽지는 않죠. 해석을 달리 해보십시오. 그게 부러움인지. 여러분 진정으로 부러움으로 여러분 가실 수 있습니까? 향유컵을 깨뜨리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마다 사람들은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300데나리온. 그 설교 들을 때마다 부담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좋죠. 헌신하라, 헌금하라, 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설교를 그렇게만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부담이에요. 내가 바쳐야 될 게 뭔가라고 생각하냐니까 그렇죠. 그러나 누가 복음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진정한 예언자라면 저 창기가 자기 발을 만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그 향유컵을 깨뜨리고 발을 씻기는 걸 허락하는 것은요, 당신이 선생님으로서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요. 자기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는 것을 너무 우리가 생색내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돌아오면요, 주님은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기쁜 것보다요 감당할 게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직장생활을 정말 잘해서 여러분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합니까? 아니면 저 사람 때문에 난 교회 못 가겠다 그런 사람이냐고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왜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느냐고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사고를 치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준단 말이에요. 또 사고 칠지 알거든. 또 사고 칠 줄 알고 주님을 모욕할 걸 안다고요. 이 땅의 넌 크리스천들이 우리를 개독교라고 합니다. 우리를 욕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욕하는 거잖아요. 당신이 친히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요. 왜?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여인의 예배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의 권위가 실촉되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의 예배를 받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된 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연약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받아주겠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믿고 우리가 변화되지 않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영적 부흥이란 각성을 할 때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믿어주는 것처럼 살아갈 때는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정말 십자가를 안다면, 정말 그리스도의 그 삶의 방법을 안다면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요? 이건 복음주의 영향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목표점이 분명하려면 가는 길이 분명해야 돼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물어보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배웠으니까 아멘해요. 근데 조금 말을 바꿔봐요. 천국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물으실 때 내가 너를 왜 들어가게 해야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왜 들어가게 해야 되지? 갑자기 당황. 왜? 아니 저 주님이 저를 왜 죽으셨다면서요? 갑자기 왜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냥 통과할 줄 알았는데. 뭐 생명책에 기록됐다나 뭐 들은 것 많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천국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하려면 가는 길이 분명해야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그분을 붙잡아야죠. 왜 내가 세상과 같은 길을 가면서 나의 가는 목적지는 다르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이게 여러분 신앙의 아이러니 아닙니까?
세상과 같은 길을 갑니다. 세상 사람하고 같은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서 그래요. 나는 그래도 가는 길은 내가 갈 목적지는 다르다? 너무 천연스럽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청년들이 많은 상담을 합니다. 뭐 우리 상사가 너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고. 한 젊은이가 와서 저한테 상담을 했어요. 정말 힘들었다고. 자꾸 상사가 술을 먹으라고 한다고. 근데 그분이 교회 집사님이라고. 근데 여자분이시래요, 그것도. 여러분, 뭐냐면요, 이거는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가면서 우리 신앙 고백은 뭐예요? 그래서 너희하고는 다르다, 내가? 나는 가야 할 길이 달라. 나는 천국 가거든, 너는 지옥 가고. 이런 원리가 어딨냐고요. 가는 길이 달라야 목표점이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 왜 목표점이 흔들리냐고요? 왜 구원이 흔들리냐고요? 왜 성령의 역사와 부흥이 흔들리냐고요? 세상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길을 바꿔야 합니다. 길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길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약점을 당신의 자랑으로 바꿔주세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요, 불신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바꿔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얼마나 욱한 사람이에요. 그냥 주먹으로 사람 때려 죽였잖아요. 화난다고 그 귀한 말씀을 그냥 깼어요. 저는 하나님이 진노를 왜 안 하시나 했어요. 감히 어떻게 말씀을 깼냐고. 근데 하나님이 그 불같은 사람을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브온 보세요. 기브온은요, 이 마음에 쓴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참 연약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뒤로 양털에 좀, 아니 양털 빼놓고 다른데? 이게 자꾸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 정말 계셔요? 아니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님 너무 속상하면서도 크게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그 연약한 자를 하나님은 큰 용사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 보세요. 얼마나 욱합니까? 툭하면 욱해가지고. 그런 성격을 주님은 그를 뭐라고 했습니까? 반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여자를 강간하고 사람을 죽였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약점을 하나님의 자랑으로 세우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의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갖고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무나 저 좋은 말씀이죠. 여러분, 이 좋은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전받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십자군의 십자가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상황과 환경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군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억울함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 죄된 세상을 하나님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고 있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게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가지고만 있지 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운명론처럼 받아들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인생의 역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이라는 겁니다. 기생다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던 것, 그 인생의 역전이었어요. 여러분, 이방 여인 룻이 보아스를 낳아서 예수님 보아스를 만나서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던 것, 이건 인생 역전이에요. 다니엘이나 요셉을 보십시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고요. 포로로 끌려가고 종으로 끌려간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인생 가운데 내 우리의 송아지가 없고 내 양의 양떼가 없어도 내가 여호와를 위해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흔적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시오.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참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디에 가셨다네. 어휴,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셨다네. 어휴, 거기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다네. 예수님이 여리고로 가셨다네. 거기 갔더니 뭐예요? 장님이 눈을 뜬 거예요. 와우,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 쫓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셨다네. 그래서 또 거기 가본 거예요. 거기 갔더니 또 주님은 뭐예요? 또 다른 데 가셨다네. 자꾸 가셨다네요, 가셨다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요, 여기서 누구 하나 이렇게 안진병 하나 일으키면요, 아마 다음 주에 난리가 날걸요. 여기 소문 나가지고 거기 이상한 목사가 왔는데 거기 뭐 사람을 일으키고 대단하더라고. 다음 주엔 제 설교 아닙니다. 가셨다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뭐냐면 성경의 흔적만 쫓아다녀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나사로야, 나와라, 무덤에서 나와라. 그랬더니 어머, 죽은 자를 살리셨다네. 가봤어요. 그랬더니 가셨다네.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흔적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그 말씀 갖고 선포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찾으라 그러면 너는 찾는다는 거예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거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너가 얻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가셨다네라는 신앙 갖지 마세요. 흔적 쫓아다니지 마세요. 어디가 은혜스럽다고 쫓아다니지 마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결판을 내셔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놀라운 역사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갖고 나아갈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런 한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영국에 있는 그 웨일즈의 하노버 교회를 갔었습니다. 하노버 교회는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한 교회이고 토마스 선교사님의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던 교회예요. 제가 거기에서 순교자패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되게 교회를 보고 왔는데요. 지금 그 교회는 예배를 안 드린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새로 우리 한국 선교사님 오셔서 다시 예배를 회복하려고 하는데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1년에 한 1,000명 정도가 왔다 간다고 해요. 거기는 굉장히 영적인 곳이라고 해서. 사실 저는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님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뭐 여러분도 이미 다 아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분은 24살 때 중국의 뜻을 품고 여러분 중국에 선교사로 옵니다. 그러나 1년이 못 돼서 임신하고 있었던 아내가 죽게 되고 굉장히 아픔을 경험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그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조선이란 땅에 대해서 하나님의 꿈을 품게 돼서 여러분 선교를 오게 됩니다. 그가 배를 타고 서해안 쪽으로 들어올 때 배가 좌초가 됩니다. 배가 좌초가 돼서 그것을 보고 있던 조선 군관들이 활을 쏘고 불화살을 쏴서 배를 불태우죠. 그래서 그 배를 불태워진 배를 포기하고 사람들이 헤엄쳐 나왔다가 대동강 모래 백사장 해변에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토마토 선교사는 그 자리에서 참수를 당하게 되죠. 뭐 그래서 거기에 주신 성경 하나로 많은 스토리가 있지만 자 보십시오. 그 나이 27대 참수를 당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냐고 여러분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나이 24세 헌신해서 그가 중국 선교사로 갔지만 아내의 죽음과 자녀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한번 조선 땅으로 복음을 들고 왔지만 결국 메시지 한번 제대로 전해보지 못하고 여러분 대동강에서 참수를 당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선교라면 여러분 선교하러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럴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가끔 보면 아우리치 갔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럴 때 보면 교회들이 휘청거립니다. 이게 뭐냐고. 하나님 복음 들고 나갔는데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냐고. 예전에 우리 선교사로 가셨던 장로님도 중국에서 그 선교지 이동하다가 낭떠러지에서 차가 굴러서 그냥 돌아가셨어요.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영적 부흥을 각성할 때 순교자적인 사명이 이건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 것입니까? 예수님을 볼까요? 짧은 33년의 인생입니다. 아니 공생에는 3년밖에 사시지 않았어요. 그의 마지막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리고 유월절 만찬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가 끝마친 다음에 잡혀가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할 거냐고요. 기도 갔다 오다가 죽은 거잖아요. 아닌가요? 어떤 사람이요, 새벽 기도 갔다가 죽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석할 거냐고요. 그 교회가 부흥이 일어날까요? 아니 새벽 기도로 가는데 사람이 죽었어요. 어떻게 해석될 거냐라는 거예요. 사실 저에게도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이렇게 무속인이셔가지고 집을 나가셨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집에 계시지 않아서 저희 결혼식 때도 저는 장모님 얼굴을 못 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캐나다로 가고 난 다음에 바로 장모님이 돌아오셨어요. 저희가 1월 10일인가 캐나다를 갔는데 2월 18일 날 돌아오셨어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전화로 너무 기뻐했어요. 그리고 돌아오셔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참 많은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년 그 다음에 5월 달에 부모님이 나는 저희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캐나다로 오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너무 기다렸어요. 저희 아내는 10년이 넘게 부모님을 못 뵙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에 2월 18일 딱 1년 새벽기도 갔다 오셔서 쓰러지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하나님 하실 거면 조금 더 하시지. 이게 뭐냐고. 하실 거면 조금 더 하시지. 저는 그때 하나님께 많은 걸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그럴 때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셨던 게 뭔지 아세요? 그러면 어떻게 죽어야 잘 죽는 거냐?
그리스도인이 예배 드리러 올 때 죽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세상에 술집을 가고 세상 일을 하다가 죽는 게 바람직하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교회에 기도 드리러 왔다가 죽는 게 바람직한 것이냐, 세상의 일에 정신없이 하다가 죽는 게 바람직한 것이냐. 여러분, 무엇이 바람직한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일을 했으면 복된 인생이 되어야지, 축복받아야지, 부흥이 되어야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영적 부흥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배 드리러 왔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게 가장 축복 아닌가요? 그게 축복 아니냐고요. 우리 한 목사님도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게 가장 축복 아니냐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각자의 초소에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 이게 영적 부흥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그 토마스 선교사가, 그는 예배자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마지막 성경책을 지어줬어요. 그게 영적 도화선이고 불씨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가장 아름답게 죽었던 예배자의 삶을 살았던 그를 통해 여러분 부흥의 역사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잘 믿기 때문에 복받기를 원하세요? 예수 잘 믿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살아야 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각성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입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내가 죽어야 돼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공동체를, 여러분의 교회를, 여러분의 직장을 어떻게 바꿔야 합니까? 억울하고 분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내가 죽어야 한다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도 어떤 자매님 저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내가 견딜 수 있겠습니다. 근데 차마 그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너무너무너무 아픔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이 자매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자매가 마지막 저에게 그랬어요. 목사님,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내가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란 무엇입니까? 모세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너는 가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건져내어라. 못한다고 그랬어요. 못합니다, 하나님. 저 못해요. 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교회에서 리더십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직임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교회의 섬김의 자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냐고요? 나는 못해요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도 나는 못해요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앞뒤를 구분하지 못한, 좌우를 구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나 있다. 가서 내 말을 전해라. 하나님 못해요, 그거는. 하나님 못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우리 민족을 핍박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여러분이 그 가정, 여러분이 그 직장, 여러분이 그 공동체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건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다고요? 아니요,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민족, 이 가족, 이 공동체를 회복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라고요. 왜 그것을 환경으로 생각하십니까? 귀에 들리는 어떤 목소리로만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환경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로 여러분이 변화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메시지로 여러분이 온전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찬양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보지 마세요.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된, 연약한, 여러분의 무너진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예수님이 내 구주라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선포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비록 내가 죄인이고 연약할지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회복이 있을지어다. 주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